집당령. 무령불꽃 저맛이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히히 카드. 선 시작 시 극열을 이었습니다. 영혼 화상만큼 체력을 잃게 합니다. 범화합니다. 행상합니다. 파워 카드 없는데. 아, 불붙이기로 저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거 안 주네. 극열 안 준다. 얘를 12 주고 수축합니다. 이동한 자리에 유령 불꽃은 소화합니다. 그리탐을 얻습니다. 얘를 4만큼 3번 주고 영혼 화상을 4만큼 3번 부여합니다. 뭐야 이거? 개꿀인데? 타격을 한 장 읽습니다. 누군가 빛나는 우상을 가져가려 할 때 함정이 발동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딴 타격 함정에 맞고 다녔단 건가? 뽕 떼뽕.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습니다. 맞음. 구박바 팀 2 민 2 화상 2 2 루비 컷. 방어할 거 겁나 없네. 육강령도 불에 타냐고요? 타지 않을까? 개꿀. 들어가자. 와이어 파워 접속. 적이 보유한 영혼 화상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방어도를 팔 얻고 팽창합니다. 수축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점화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를 얻고 방어도를 얻습니다. 빨리 감기 1코고 되감기는 0코네. 빨리 감기 밸류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걸 1코 주고 쓴다고?
이거 무작위적인데 왜 타겟팅된? 무작위가 아닌가 보네. 뭐야 이거? 벌써? 벌써 이 악마의 아수인들이. 오 맙소사. 아, 날 좀 따사진다고 목이 날라다니네 이제. 정말 괴롭다. 이발 카드를 발굴합니다. 아 진짜 목이 해바임. 속고 22시즌 모기 잡는 서터리버 복귀 예정 오피셜. 오피셜 뭐야 G웹 보라색이야.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고 소멸시킵니다. 전투 종료 시 포션을 얻습니다. 팽창 또는 수축할 때 버린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팽창. 아. 아하. 망할 상점 주의색. 다시 현재 유령 불꽃이 점화되어 있다면 소화시키고 극혈을 얻습니다. 이거 극혈 얻는 카드로 바뀌었네. 위생 재활용기. 처음으로 상태 이상과 저주를 제외한 휘발성 카드가 소멸하면 그 카드를 복사해서 씁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그 카드의 비용은 0이됩니다. 얘를 5주고 이전 다음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뭐야 이거 좋아 보이네. 돈 너무 안 들고 상점 왔네. 아 그냥 점화합니다만 달려있는 거 너무 구리인 것 같은데. 밸류 개망함 저거. 아니 다른 카드는 효과 다 받고 점화도 하는데 그냥 꼴랑 점화합니다만 달린 카드들은 쓸모없어.
영혼 화상을 구해합니다. 뭔 소리야? 지체 폭발인데 마지막 턴에만 되는구만. 그리고 영혼 화상만 되네. 쓰레기네. 오존 달아줘도 안 씀졌던 거. 그딴 거안 씀쓰고. 파워 카드를 얻습니다. 용이 형입니다. 범화되어 있지 않다면. 뭐야, 이거 쓰레기네. 마감. 망함. 더럽혀짐. 더럽혀졌어. 버거도 말이야, 이러고 있네, 씨. 저거 겁에 질려 도망갑니다 돼있는데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열받네. 아유, 쟤또 왔다 하면서 그냥 가는데. 와, 여기 핵분열보다 구린 게 있네. 끔찍하다. 한방컷. 불쏘시개. 불쏘시개란 육각령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소개하는 미친 육각령. 아니, 저버 밸류 개 부대기인데 저버하는 카드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해가 안 되네. 준비 동작을 얻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왜? 왜? 어째서 그런 짓을? 영혼 화상이 체력을 잃게 하고 제거된다면 체력을 4 회복합니다. 요건 괜찮네.
왜내 패에 휘발성을 부여하는 미친 카드가 존재하는 거지? 알도 이런 미친 카드를 만들었군. 미치광이 모드 제작자 같으니. 오, 여봉. 허니. 이거 왜 삼코임? 정신 나간 게임. 진짜 미쳤는갑다. 이게 어떻게 삼코 밸류야? 게임 만든 놈 깨말모다. 아니. 겜겜겜 알못 겜겜겜 알못. 으잇 쓰레기. 아 너무 쓰레기잖아. 아 신난다 즐겁다. 아니 어차피 모드 캐릭인데 좀 짱짱 세게 만들면 안 될까? 이게 구덱인 거보다는 악인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무작위 한 장을 강구합니다. 나봉. 나봉. 여봉. 공인 풀 다 뒤질 듯. 그 어차피 먹고 먹었으니까 공인 최대한 빨리 하자. 세력 7 회복 한금 3. 돕고 있을 때 공인 풀자. 근데 전에 육강령 할 때 공인 다 풀고 뒤짐. 모래가 너무 세가지고 쓰레기야. 허순했다. 백봉, 따봉, 따봉 두 개 넣을까? 쌍따봉 할래? 쌍따봉 풀감각. 쌍따봉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일단 공인부터 빨리 끝내. 공인 두 개 남았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면 보스방에서 공인 풀어야 되는데. 아 사망 플래그 떴구요.
과연 나와줄까? 버림도 없지. 버림 X. 무봉 없지. 이거 희귀 맞아? 개 쓰레기 같네. 이 카드. 물론 쓰레기를 보는 건 익숙하니까. 뭐야, 이것도 바뀌었네. 활력 10으로. 마법을 쌓아먹습니다. 뭐 이딴 거였는데. 약 서순 잊어. 이거 핵분열 쓴다. 다같이 나오면 휘발이라 망함. 하나씩 나와야 돼. 아, 망했다. 다음 턴에 다 여봉 같이 잡히겠네. 아, 근데 여봉 강화되어 있으니까 다 봉만 쓰면 된다. 아, 일단 오케이. 이거는 휘발 없어. 나중에 써도 돼. 악! 아, 예, 괜찮아. 저거 아님. 저거 다음 턴임. 최대 체력을 10 증가.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힘 2, 미니 극여를 얻습니다. 공인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딴 건 필요 없는 레고.
아니, 쟤는 후회 왜 일댄 맞냐? 뻥까지 마라. 고 뒤지게 생겼네. 누가 임마? 공인 하나 들고 갈까? 실패 보고 갈래? 스노플레이크. 내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영혼 화상이 내 턴 뒤에 발동합니다. 아씨. 그래. 그래. 뭐 쓰레기밖에 없네. 아니 이게. 이게 대기야 쓰레기통이야. 으아하. 100분 열고. 수리검. 웰던. 말 쓸모없다. 너무 쓸모없다. 이렇게 쓸모가 없을 수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 기분. That's on 캐릭터에게서 이의 향기가 난다. 요번 주어 감사합니다. 카드를 두 장 복제하고 무작위 즈주를 받습니다. 이거요. 아니, 한 장을 두 번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 아, 규준. 아, 규준. 규준 먹을 만해. 아, 그래.
요즘쯤이야. 그 주소에 까불지 마라. 악! 까부는 건 나였고. 영매 무작위 희발 카드 세 가지 중 한 장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있지? 팽창할 때마다 힘을 잃었습니다. 뭐지? 뭐 이딴 개쓰레기가 다 있지? 미친이. 그나마 정상적인 카드였는데 너프 먹었네. 뭐지? 무작위 사후세계 한 장을 복구합니다. 요즘 좀 치워봐. 땡. 영혼화상이 한 턴 더 필요해 지금. 정말 쓰레기 같아.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 그 자체. 혼돈의 영혼 대혼란 유령 불꽃이 됩니다. 오벨 카드 더미 메뉴에 있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뭔 개소리야? 아니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아이 미친. 스루 등반자 디펙트님. 하수의 휘발성을 추가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누준이나 쉬워. 다음 세계는 쓸만한데. 선종료 지점화됩니다. 장난? 위저라. 내 턴 시작 시 그결을 이었습니다.
이 밸류 꼬라지가 아니 3 에너지면은 한턴다 써야 된다고. 아니 뭔 생각이야? 아니 뭔 생각으로 만들었냐고. 버탄 쓰레기 카드에 한 턴을 쓸 가치가 있냐고. 할걸 그랬네. 어제저제 등받은 하고 있네 근데. 개노삼님들 아까 나왔잖아요. 왜또 나와요? 구강. 봉인 푼 성능이 이거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요란해요. 요란해요. 요란하다니까요. 나잡. 폴터가이스트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육수입니다. 6.25?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심장 체력 800인데. 6이라. 아이고 저거 사후세계 카드 아니었지? 실수했네. 강령이라 그런가 육댐 겁나 좋아하네.
육뎀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턱벌레뿐이다. 애송이. 사일런트는 육뎀밖에 없어가지고 가끔 턱벌레한테 지는데. 사후 3개만 때려 넣으면 대충 굴러갈지도. 서승천 몹들은 예의가 있구만. 뭐야? 이펙트 똘만이다. 나도 추워서. 나도 디펙트 할 때 썩어줘요. 나도 만질 거야. 준해약. 아닌가? 그렇게 약하지 않은가? 밀집 마이너스 6 됐네. 사교광 썼었다가 버적. 야, 이 곡물 뭐야? 선종료시 청동부채가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잃었습니다.
잊어. 엔트로피 우주 나봉. 아니 안 나온다며 임마. 안 나온다며. 나봉. 파괴된 봉인이 아니라서 나오네. 모든 유령 불꽃을. 아니 봉인도 안 줄 거면 왜 나오는, 왜 나오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흉조. 아니 이런 카드들 보면은 뭐 유령 불꽃이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막상 보면 번개구치 하나 수준인데. 얼탱이 터짐. 화끈거리는 상처 좋다. 화상. 화산의 얼굴도 좋다. 아니 화산의 얼굴 저 정도 밸류는 돼야 쓰지 않나? 그리고 저것도 금카치고는 구림. 패치 전에 스피드런 카드가 좀 괜찮았는데. 바로 날아갔네. 4우색의 카드가 많아서 일반 카드들이 밸류가 안 좋은가? 활성화된 유령 불꽃이 점화되어 있다면 다시 점화합니다. 이래요. 아니 봉인 풀었다고 어져. 꼴 받는군. 더 많은 쓰레기. 얼티밋 쓰레기.
어쩜 이렇게. 아이씨. 이벤트에 아무것도 아닌 거 넣지 말라고. 승 하나 손해보잖아. 얌마. 쓰레기라도 버리고 가. 내가 압수. 신성이라도 찾아볼까? 뱀탄 15 나학 나학 쓸만하겠다. 영혼화상에다가 야하하 야하 야하하 드로망하묘. 방포를 다 종류주도 오십사가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쉬울 수가. 센가? 센가? 아닌가? 센가? 아닌가? 열쇠 부셔. 공인 풀고 15승 선에서 이 정도. 네 영혼화상. 네 영혼화상. 네 영혼화상. 네 영혼화상. 네 영혼화상. 흑유 흑유. 당신의 영혼 화상 1 데미지 대체되었다. 불만 있어요? 섬탑으로 와라. 당신의 봉인 대체되었다.
수축하면 에너지를 얻고 뽑고 수축합니다. 뭔데? 아니, 이 에너지 들여서 1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갓카드네. 정말 좋네요. 이번 턴부터 영혼 화상 걸면은 길 들어가기 전에 진짜 도망가는데 망한 거 아님? 으아 잘가. 이건 왜 그대로야? 이것도 심장 가면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사우세계 원툴인데 끔찍한 능력치다.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하죠. 미쳐 버리겠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뭐지? 뭐임 이거? 1코스트 한장 써서 1코스트 한장 뽑음. 2열. 오플갱어보다 안 좋네. 사실 또 오플갱어가 핫카드인 게 아닐까? 킹플 까더님. 야, 너 그거 하지 마. 기생충, 기생충. 와우, PO. 띠요. 오망함. 뭐고? 아니, 상태는 우리 탓 아니냐고. 뭐지? 심장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몸박 71이야. 잠깐만. 야, 하지 마. 오질라겠어, 내가. 아, 화염창. 108들. 아이, 또라이 같은 게. 아니, 나 유령 불꽃이라서 방어도를 못 깎아.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된겐. 뭐 임마. 난기. 아니, 왜 15들이야? 육앞서네. 체력 1. 뽑아. 도박힘.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악함이 아니라 약함이겠지.
안녕하세요. 나이 내 체력 어디 갔냐고. 이펙트 버퍼 두 턴 막을 방법이 있나? 약 오래 일로와. 무작위 휘발 한 장. 그래라. 가지. 오직 마지막 이 희망이었는데 이제 희망 따윈 없는 걸까. 귀신 들린 손 개거지 같네. 지우고 싶지만 지워도 떼지진 않을 것 같다. 망했다. 떠나자 오래 차들어. 보고 니오가 이로운 효과를 사용한다면 힘을 6얻고 악마의 영상을 얻습니다. 버퍼를 이었습니다. 만트라를 모았습니다. 뭔 소리고?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너프 좀 됐나 보네. 그전에 너무 양심 없긴 했지. 너프 된 게 맞는 거 같은. 전 시작 시 힘을 잃었습니다. 너프가 된 건지 아니면 랜덤인데 이번에 쉬운 게 나온 건지. 아이 미친.
와, 333 잭팟. 신나는 잭팟. 왜 이렇게 약해? 아, 고래 체력이 좀 늘었구나, 800으로.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센? 취약 또한 걸렸고, 힘도 17인데 왜 이렇게 센? 강림했네. 아, 강림을 왜 집어 쏟아 놨어? 모조라고. 아, 보스들이 3배가 된 모조라고. 아, 나 죽어. 아니, 이론 효과 두 번 얻어서 강림한 거니까 저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버프 두 번 하면 딜 3배 된다 이거 아니야. 아니 정신 나갔나? 아니 주사위 굴려서 밸런스 맞추나? 뭐야 이게 딜이 왜 세배야? 가볍네 이거.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다시 해봄. 아니 강림 저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네. 귀신 들린. 내가 귀신인데 보스 귀신이 들려. 빡시. 이런 개노답. 사망. 당신은 죽었습니다. 강림 111딜 진짜 답없네 저거는. 아이 첨탑에 어떤 미친 캐릭터가 111딜 넣냐고 상태 이상도 없이. 달팽이만 저 정도 딜 넣지 않나. 하충류도 100딜 아닌가? 108딜인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라는 거야? 네가 깨, 너나 깨. 아이씨. 아니 뭐 고래가 강림을 하고 난리야. 심장도 저 턴이면은 딜이. 저때 60딜 아닌가? 심장 2배 딜 때리는데 미친.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건 아님. 잠깐만. 얘 도전생 해봐. 너무 늦었나? 아니, 얘 패턴 좀 보자. 아, 이거 사막이잖아. 아, 잠깐만. 그래, 이제 고래한테 털리고 나서, 와, 안 되겠다. 심장 죽여야겠다 하면서,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거지. 와, 나보고 저걸 죽이라고? 하면서. 개같은 심장소. 야, 니가 잡아, 씨. 니가 해. 아, 나안 해, 못 해. 이렇게 된 이상, 니오우한테 구활받은 다음에 심장 잡으러 간다. 고개 돌렸어야 했는데. 심장소. 이 심장소. 이 심장. 오동일들 귀엽네. 그냥 고리 잡으러 가자. 마음이 바뀜. 이제 어떻게 하지? 아, 뭐 다른 것 때문에 한게 아니라. 보스 패턴 좀 보자. 보스 패턴 좀 보자. 영채와
배신의 배신이었던 거임. 여기까지는 막을 수 있어. 근데 다음 턴에 강림 터지고 나면은, 아니 갑자기 왜부터 111댐을 처박는다니까. 쳐가지고 근데 저것도 8턴이네. 그냥 육강령이 약했던 게 아닐까. 그 다음 여기서 75딜이면은 9턴에 75딜이면은 그렇게 심장이랑 큰 차이 안 난다잉. 11턴에 50딜. 여기는 별로 안 쓰고. 39 곱하기 3. 그냥 육강령이 약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강림하면은 갑자기 198딜 뭐한 거야 이거. 아니 강림을 왜 처하세요? 저거 고정인가? 고정 아니지? 시드에 따라 다른가? 퍼스텀 가서 올해 패턴 좀 볼까? 1호 효과를 사용한 다음에 힘을 6 얻고 뭐 6 얻고 000 1막 2막 3막 잡을 때마다 버프가 추가되나 보다. 육강령이 약한 걸로 호기심 해결.